하셨습니까? 네. 박수.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주입기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시원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의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양평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토론은 양평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후보를 소개하기 전에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좀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박수는 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촬영은 주최 측 외에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부터 소개할 텐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쟁점 토론, 사회자 돌발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양평 언론 협동조합에서 사전에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 엄격히 통제되는 것 잘 아실 테고요.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사회자의 제지에 의하여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음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 선거구 주민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의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분씩 드립니다. 발언 순서는 정동균 후보부터인데요. 정동균 후보 1분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후보 기호 1번 정동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최소한 지역의 참된 일꾼이라면 갖추어야 할 동목으로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양평을 더욱 발전시켜 후대에게 찬란하게 물려줄 수 있는 일꾼, 대대손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양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을 갖춘 일꾼, 제가 감히 그 짧은 시간에 양평에 있었노라고 기억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했던 지난 4년의 동행길, 그 따뜻하고 찬란했던 동행길, 저 정동균이 한 번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균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전진선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은 4년간 우리 양평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 양평의 군수로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관장과 우리 군의회 의장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진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국민들을 제 고향 양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이력과 새로운 과거를 보아주십시오. 오직 우리 양평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가 원팀이 되어 일하겠습니다.
저 전진선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더욱 행복한 양평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두 분도 이제 긴장을 푸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인데요. 공통질문에 대한 진행 방법은 제가 진행하시면 2분 말씀하시고 다른 후보가 30초 반박하시고 다시 또 1분 보충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양평 종합훈련장 문제입니다. 용산 차결사기로 하는데요. 이 양평 종합훈련장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있고 이 양평읍 도심지 한가운데 포 사격장이 위치한 군사 지역이기도 합니다. 포탄 소음, 파편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요. 이 훈련장의 타 이 지역 이전과 혹은 폐쇄를 주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사격장을 2030년까지 이전한다. 이런 목표로 민관군 공동 합의 발표가 체결됐습니다. 이 사격장 이전 계획에 대한 본인의 견해 그리고 향후 폐쇄까지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발언 순서는 전진선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군수가 되면 용문상 사격장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목표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격장을 관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장소를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난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내 이전 또한 우리 양평 내의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폐쇄를 원칙으로 같은 당의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선조 의원을 통해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용문산 사격장 오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대전차 미사일이 용천 1위 마을의 민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님도 강력히 항의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사격장에 탱크가 들어가려면 본인을 밟고 지나가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단 두 달 만에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에 봄철 사격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사격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격장 폐쇄는 요원하고 사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님, 아직도 사격장에서는 사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폐쇄 확정된 겁니까? 확정이 났다면 폐쇄일이 언제입니까? 네, 아직도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정동기 후보 반박하십니다. 네, 사격장 문제는 어제 온 게 아니죠. 지난 4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주민과 함께 투쟁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1월 19일 날 현국 오발 사고가 났죠. 정말 군수 입장에서는 사직생의 각오로 네. 사격장을 막아내려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30초 반박인데 질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전진선 후보 보충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MOU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뭔가 합의가 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이 토론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MOU가 무슨 뜻인지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 후보님이 지금은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는 처음에는 비동기 사격장으로 통합 이전을 주장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격장
문제가 맞습니다. 반드시 폐쇄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폐쇄한다는 말씀인데 합의는 된 거죠? 정동윤 후보 이분들이 했습니다. 네. 국방부와 협의 당시 연평군의 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했는데요. 그럼 국방부 육군참모본부 그리고 양평군 대회의실에 와서 협약을 한 것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지, 실제 전준설 후보님은 그렇다고 하면 사격장 이전에 대한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은 2022년도 올해 국방부 예산으로 사격장 이전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 동안 그 많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사격장 폐쇄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MOU이긴 하지만 사격장 이전에 대한 협약을 국방부로부터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는 그 많은 오발사고가 형국미사일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숱한 오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함수도 하나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와 양평군, 육군참모, 총장 그런 기관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전준석 의원님의 사격장 폐쇄, 이전 폐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제 딴지를 거는 건 아닌지 진짜 속내를 알고 싶은데 전준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평 군과 국방부가 합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준석 의원 30초입니다. 합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 절차가 본인을 밟고는 사격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 달도 안 돼서 합의됐다는 사실이고 합의 내용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고 우리 지역 김성경 국회의원님도 국민의힘이고 도지사 후보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서 반드시 폐쇄를 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전진선 후보께서는 합의 내용에 좀 불만이 있으시다는데요. 자, 정동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닌가. 사격장 이전에 관련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야 하나요? 실제 그렇게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사격장이 아무 절차 없이 국방부와 협의 이후에 탱크 사격을 그만둘 거라 그러면 MOU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방부도 국방부 입장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합의하여 국방부와 양평군이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국방부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탱크를 사격할 것 같았으면 벌써 수십 년 전에 결정이 나서 폐쇄됐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 국민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지금부터라도 2030년까지 사격장은 이전시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2008년 민간 투자 제안으로 추진된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성사업비 규모가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관련 경제 효과도 기대되는 등 많은 양평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대형 SOC 사업인데요. 이 양평,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4월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이번에는 정동균 후보부터 말씀 주시죠. 네, 이분들입니다. 양평군민은 물론 2600만 수도권 시민의 6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심각하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민선 7기 군수가 되고 나서 이 상황을 시급히 탄핵해야 되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종시와 국토부, 도로공사, 국회, 경기도의회, 총리실 안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십수년 동안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진행되지 않고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 방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에서 정책성 평가를 넣어서 실제 세종시에 있는 KDI에 발표하러 가는 순간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와서 구청에서 발표를 잘 하라고 하고 오라고 소원해 주신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공직자들과 함께 쫓아다닌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절실하게 설득하고 절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동의해 준 심사위원이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양평의 현안을 두물머리라는 곳에 코로나 전국에 왔다가 두 번 다시 교통체증 때문에 오고 싶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평가 방법을 바꿔낸 겁니다. 그것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정말 소중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다 그러면 전진선 후보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네.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평가 방식을 정책성 평가로 바꿔낸 것으로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런 취지네요. 자, 전진선 후보 30초 반가워십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10년 넘게 추진해온 우리 양평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군수의 혼자만의 성과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우리 모두의 공로가 쌓여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저도 인근 하남 성남시 군의 의장과 애물체기를 하고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고작 4년 만에 군수 혼자 이루어낸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군수만의 노력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정동민 후보 보충 답변 1분 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자락에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진행되지 않던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 그러면 국회의원 20년, 요 정부 전 김성경 군수 12년 그 안에 결론을 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공직자들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만들어낸 그 성과 정말 그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구청에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통한다고 저는 봤고요. 또 그 기획재정부에 공직자와 함께 옥수수를 700개나 산 거 가서 그분들에게 이 양평의 현안을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이 주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정동민 후보의 답변인데요. 아, 전진선 후보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나요? 네. 예, 이미 통과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크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이미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신속히 배정받아서 얼마나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과 이를 심의하는 국회와 공사를 하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도 국민의 힘, 도지사도 주변 지자체장도 모두 국민의 힘이 위력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단위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근 지자체까지 원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 힘 군수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군수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 힘이 해내겠습니다. 저 전진선이 해내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은 양평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수건 사업을 살려서도 우리 양평의 구조를 우선해서 지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분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선 후보 시간을 받으지 못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정동희 후보 반박하십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정병국 의원도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김성교 군수도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이 왜 성사되지 않았을까요? 실제 그 많은 세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변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전진선 후보 1분간 보충합니다. 예, 이건 어린 아이한테 물어도 아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 단위의 사업은 무조건 같은 당으로 밀어주셔야 신속하게 다른 지자체 현안보다 먼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양평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저 전진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권 이 모든 지자체 단위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용문을 방문하여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1번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기호 2번 전진선을 선택해 주시면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거라고 조기에 착공될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문제를 다뤘는데요. 대본은 없습니다만 두 분께서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시면 사회자 공정하게 시간을 두 분께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십시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 하고 싶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정동균 후보에게 1분 30초 전진선 후보 아닙니다.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넘어가자고? 예. 아, 네. 대본대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대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아, 사회자가 공정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양평군 출입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양평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싶으신 후보도 있고 그냥 넘어가자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엔 쟁점 토론인데요.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양평군은 지난해 5월 만성적자의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 변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민간에게 입찰하고 나머지 환경 기초시설이나 관광 및 체육시설 관리 등을 공단에 이관하시는 것인데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입장과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전진선 후보인데요. 전진선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그러신가요? 네? 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는 지속적인 유통적자 끝에 농산물 유통사업을 농협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더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군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저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평은 군 차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판로 개척 한번 제대로 시도해보지 않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양평의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인 물맑은 양평은 8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과연 공사만의 책임일까요? 제가 군수가 되면 친환경 농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플루언서들과 작업을 통해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급 호텔, 고급 식당 등의 식자재로 아이들 먹거리 식품의 원 재료로 납품할 수 있도록 군이 따로 판로를 개척 지원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성적인 유통적자를 해결하고 공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전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동균 후보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참 내용이 좀 공단 관련 전환된 내용인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방공사의 완성 부채는 누구 탓입니까? 김성규 군수 시절에 11년 동안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선철기 들어와서 한 역할이 뭐죠? 정상화시키는데 4년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성 부채가 600억이고요. 민선철기 들어와서 갚아준 빚만 하고 243억입니다. 아직도 70억이 남아있죠. 이걸 정상화시켜서 시작하자는 건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민선철기는 정상화, 그쪽은 사기 맞고 부채 덩어리, 부실 덩어리, 분식회계 이거 다 했던 거 전임 군수 시절 국민이 다 안 말입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상화 시키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전진선 후보 보충 답변 1분 30초 되겠습니다. 이 토론회장이 전임 지방 지방 정부 뭐 평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회자님 문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주 삼다수를 아십니까? 바로 제주개발공사에서 판매 유통하는 생수입니다. 연간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도 생수사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사업이 됐든 생수사업이 됐든 농산물 유통사업이 됐든 우리 군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즉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평은 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의회의 반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전진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양평 공사를 지켜내고 양평에 돈을 벌어다 주는 회사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네, 전진선 후보께서는 양평 공사를 통한 수익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정동유 후보께서는 시설 관리공단 전환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죠. 이거이신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는 수익을 내는 구조지만 공단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행안부에서 평가 방법도 공사와 공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 공사로 있으면서 그 많은 세월 사기 맞고 돈 뜯기고 분식회계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부채들 결국 국민 헌세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도대체 양평군에 제주 삼다수처럼 그런 식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원지 없습니다. 어디다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양평공사가 그 당시 부채가 300억이 가까워 되는데 또다시 삼다수처럼 생수공장을 만들어서 한다?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양평공사에 어떻게 돈을 또 가짜 자본을 가지고 십수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거기다 또 수백억을 들여서 누가 무슨 제주로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택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돈 버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공공성 있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에 고민하지 양평군이 삼다수처럼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어불성설이지요. 그럼 삼다수에서 만들었는데 제주 삼다수가 시설 증사하는데 지금 300억 들었답니다. 지금이나 민선 7기 초창기나 이렇게 가짜 자국으로 만들어 온 양평공사가 또다시 국민의 주자금을 받아서 삼다수를 생수회사를 만든다? 또 지금처럼 기후위기
식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디다 넘치지 산다수 공장을 하신다는 건지 한번 생각한 곳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시간 다 쓰셨고요. 죄송합니다만 토론 중에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진선 후보께서 1분 동안 반박하십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은 지난 토론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토론에서 네. 그동안 정동민 후보님이 양평 봉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위해서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지난 정부만 탓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실제 양평공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덩어리 가짜 장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 올라가려면 바닥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알아야 되는데 이건 자산을 가지고 계속 부풀리게 해서 사채까지 쓰는 상황까지 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장 가서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 못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회계 투명성. 전문회계사와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몇 번을 공청회 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청회 오신 거 다 저는 다 기억합니다. 9번 정도 공청회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끝까지 자리시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5번이나 올렸는데 실제 다 무근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왜 공사를 공단으로 하냐는 공사는 돈을 버는 기구인데 돈 버는 공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농협으로 유통은 벌써 넘긴 거 위해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자님, 네.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지금 의해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네. 아, 지금도 대본이 없습니다만 전진선 후보나 정동근 후보께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1분 30초씩 드릴게요. 전진선 후보 말씀해주세요. 네. 1분 30초 되니까. 네. 네. 정 후보님. 사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양평공사 조례에 보면은 9가지의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왜 그 규모 사업 규모에 대한 범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능력이 안 되는 공사 사장 갖다 놓고 4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사 사장한테 정치인이 되지 말고 사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전임 공사사장이 과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도 못해서 공사사장 인사비리, 뭐 채용비리 이런 걸로 가지고 법원에 문제가 됐고 법원에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직위 해제하고 새로운 공사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유통 분야에서 적절하는 부분은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유통 분야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부분이 나간 겁니다. 왜 우리 의회가 한 일을 가지고 우리 혼자 했다고 얘기하고 아까 모든 일이 뭐 공사 문제, 낙후 부수로 문제 모든 것이 지금 혼자 했다고 다 추적 자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토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 전진선 후보셨고 이번에 정동근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혼자 했다는 소리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다 의뢰해서 또 회계사가 와서 다 진단해서 그 진단한 보고서 외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장들한테도 다 보내서 양평공사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평가하는 방법과 공단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진수 후보님이 말씀하신
은사채용비,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누굴 심어본 적 없습니다.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난 정부에 다 양평 사람들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난 그걸 논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전진선 의원님한테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걸 정상화냐 그대로 두냐를 보면 그냥 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체입니다. 공사 설립 기준에 만성 부채 비율이 몇천 프로 올라가 있는데 그걸 정상화 그대로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상화를 시킬 건지 그대로 두고 부실 덩어리 가져갈 건지는 민선 측의 네. 책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원하신다면 제가 또 바른 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 가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자면 우리 전진선 후보께서는 양평공사를 통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동일 후보께서는 수익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시설 관리 공단으로 전환해야 될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전진선 후보께 2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양평공사가 문제됐던 거 우리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양평공사를 유통분야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위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수만의 노력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조례를 통과시켜서 부채를 다 제로화시켰습니다. 다 부채 삭감시켰습니다. 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공사를 왜 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사 만들고 어렵습니다. 수익구조를 창출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노력입니다. 공사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공사 사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공사 사장 만들어 채용한 사람이 과연 공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공사 사장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왜 공사 공단에 공사 사장과 이 채용을 했으면 공사 사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사 사장이 공사를 공단으로 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국민들을 선동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정동민 의원께서 1분 참수 드리겠습니다.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대체 양평공사의 수익 구조는 공공시설물을 환경기초시설과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한 파트하고요. 유통분야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유통분야는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농협으로 위탁을 공정하게 해서 낙찰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이제 와서 또다시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걸 다 넘겨줬는데 또다시 뭘 해서 어떤 근거로 뭘 해서 수익을 벌렸다는 건지 난 이해가 못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발목 잡는 겁니다. 정상화 시켜서 정말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부채도 정리됐고 이제 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수익사업을 해서 양평공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러면 동의가 되지만 그 부실 덩어리 속에 다 넘겨주고 이제 와서 무슨 삼다수 얘기라고 돈을 벌어야 되고 누가 뭡니까 돈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전진선 후보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 소총 토론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쟁점 토론이었는데요. 사회자가 두 번째 쟁점 토론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분 30초, 1분 30초씩 제가 계속 드려볼게요. 시간은 1분 30초씩 계속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토종 씨앗 육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은 1998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표방하여 전국 유일의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제2의 친환경 농업 도약에 관한 판으로 토종 벽실을 비롯한 토종 씨앗의 보존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 씨앗 육성 사업에 대해서 양평 군내에서 왈과 알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답변 순서가 정동률 후보일 텐데요. 최초 발언은 2분들이고 두 번째부터는 1분 30초 드릴게요. 먼저 최초 발언 정동률 후보 2분들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평은 지난 24년 넘게 친환경 농업 특구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24년여 전에 친환경 농업이 선도적으로 이어오긴 했지만 실제 전국에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고령화된 지역, 20여 년 전에 친환경을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분들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의 삶, 결국 할 수 있는 건 농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평이 친환경을 뛰어넘는 친환경 토대 위에 토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토종은 실제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양평의 토종 농업이 고부가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바이오산업으로 연결을 해서 수많은 직종의 품종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바이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해가는 것. 그런 거가 살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1세기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 농업 특구인 우리 지역에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은 이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종 씨앗 사업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우리 전진선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2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아니.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정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년도 안 됐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토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100억을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후보님, 지난 토론에서 조선시대에 고혈압 당뇨 환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토종산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조선시대 백성들 중에 쌀밥 먹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작 역사 기록을 보면은 쌀밥을 주로 먹던 양반이라고 하는들은 소갈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것이 오늘날의 당뇨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질병들이 왜 조선시대에 없었는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토종 쌀에 역학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들먹이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네, 2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1분 30초씩 드릴게요. 정동균 후보께서는 이 토종 씨앗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저 역시 그냥 던진 말이 아닙니다. 민선 측이 들어와서 양평군의 살길의 문제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토종이었어요. 그 토종이야말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1차 산업과 6차 산업을 이어가는 최첨단 먹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100세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 길에 양평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걸 고민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전진원 후보님 공보물에 초읍면 토종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은 저와 제가 생각하는 토종하고 다른 토종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토종농산물을 생산 기반을 갖추겠다고 공보물에 이렇게 써놓고 토종은 안 된다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봤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 토종은 어떤 토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선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토종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겁니다. 토종이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36톤을 생산해서 지금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군비를 했습니다. 이 군비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순서에 맞지 않게 지금 시작도 안 한 본인 말씀으로 시작도 안 한 토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작도 안 한 토종을 어찌 그렇게 100억가량 들여가지고 땅 사는데 약 50억 또 건물 짓는데 또 50억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우리 군위에서 예산을 작성할 때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홍보에 모든 예산을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다. 이삭구성은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홍보에 또 용역에 돈 들여가지고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6톤이 창고에 쌓여있고 그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을지는 모르는데 과연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자해야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명확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동규 후보 들으셨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토종벽시 모내기 할 때 직접 가서 모내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단일 품목만 뭐를 심었을까요? 토종벽을 208종을 그 초우면 가연리에 다 심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벽을 심었죠. 한반도에서 자란 약 수백 종의 벼 중에 208종을 저희가 심은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8종을 압축했습니다. 그건 판매용으로 저희가 심은 게 아니라 토종 씨앗을 통해서 벽실을 만들어서 어떤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실제 그거는 토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건 직접 와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창고에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창고에 보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차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토종벽실을 골라내는 과정에 있는 것을 계속 그 말씀만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아직은 판매의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전진석으로 1분 30초 드릴게요. 네, 후보님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니 36톤을 생산해놓고 법식 모르라고 했다? 어느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36톤을 벽실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농토에다가 심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그 36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연구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36톤을 쌓아놓고
지금 벌써 6월입니다. 별을 안 치면은 그 어떻게 될 겁니까? 군비가 약 3억 들어갔습니다. 며칠 사는데. 우리 군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심었습니다. 다시 가서. 왜 내가 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골라내고 천천히 농사는 1년입니다. 몇 년을 거쳐도 농사를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 1년 해서 시작도 안 했다는 말씀을 해놓고 클러스터 만든다, 땅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토종농사 자체가 아닌 게 아니다.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군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토종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토종도 제대로 고려를 내겠습니다. 네. 우리 전진선 후보께서도 토종 씨앗 사업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네. 다르게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동윤 후보입니다. 네. 참, 지방농 농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팬데믹이라는 것,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면역력을 높이려면 우리 안전한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안전한 먹거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는 못하겠습니까? 그 토종 씨앗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제발 토종에 관련 주제라고 하면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토종 씨앗이 지금 남은 게 토종 쌀이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문서로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미래 안전한 먹거리 정말 12만 3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더 나아가 종자 주권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 양평이 생산해서 돈 벌자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동민 후보 전진선 후보 1분 30초 드릴게요. 제가 좀 쟁점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토종 씨앗 육성 사업 확대 발전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대체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토종 씨앗 육성 사업이 처음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가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진선 후보 1분 30초 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군비를 투자하면서 만들어 놓은 토종 쌀이 토종표가 연구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창고 모습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군비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세금입니다. 금년도에 토종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이 넘겨져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에 어찌 친환경 예산이 27억인데 7억씩 들어갑니까? 국민 여러분,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민, 농민들이 그동안 25년 동안 쌓아온 친환경 농산물도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친환경 센터 하나 없습니다. 어째 1년밖에 안 됐는데 토종은 클러스터까지 만듭니까?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종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그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생산이냐, 보존이냐, 연구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토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직 답을 찾지 못하셨다는 취지의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정동규 후보? 네. 그렇습니까? 정동규 1분 30초, 또 전진석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진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던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0세가 다 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친환경 농업만 고집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양평의 동북권은 더더욱이나 어르신 인구 비율이 약 34%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새로운 토종 농업을 가르치고 종업면에 있는 농토는 어떤 걸까요?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기 좋은 가장 좋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업면에 있는 농토들을 다 어르신들만 허락하면 각 다른 단 지자체와 협약해서 체험을 토종 농산물을 심고 체험하고 분양하고 그래서 우리 관리비만 받아야 합니다. 양평 장례식장 앞에 토종 텃밭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5평입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곳에 토종 상추 심고 토종 쑥갓 심고 다 심어서 지금 와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수 후보 1분 30일께. 네. 토종 씨앗 육성 사업 어떻게 할 건가? 네. 예, 토종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여러, 국가기관인 농업기능청, 국립농업경제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씨앗은행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종자연구, 또는 종자개량까지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벼가 바로 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정오보가 연구했다고 하는 토종벼도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토종벼를 이용해서 종자를 개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량한 품종이 수확량도 많고 병충해를 더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맛에서도 더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업기센터가 다 있습니다. 또 그 농업기센터뿐만 아니라 분석실도 다 있습니다. 새롭게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하는 정호부의 말씀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정호부님께서 공개한 공급공식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우연하게도 이 양평 이 토종 클러스터 안에 육교 지역에 이 후보자의 부인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배우자 수요가 그 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에 계속합니까? 네. 뭐, 네. 승관, 1분씩 드릴까요? 조용히 해! 1분씩 드릴까요? 1분 30분씩요. 찬양하는 사람은? 한식이 자, 왜 그러시죠? 자, 1. 자, 지금 잠깐만요. 사회자의 통지에 따라주시고요. 토종 육성 사업인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실까요? 네, 그만하시죠. 정동경은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만하시죠. 아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네. 전진선 후보는 그만하자 하시는 거고요. 정동 후보는요? 말씀을 주십시오. 아, 참. 토론의 상입니다. 아, 정동 의원님, 토론 설명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토종 씨앗 육성 사업에 대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발언 2분씩 드렸고, 공정하게. 그 다음에 1분 3초 드렸거든요. 자, 전진수 후보는 이제 그만해달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정동 의원. 1분씩만 더 주십시오. 1분씩만 더 주십시오. 저는 전진수 후보가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진행하면은 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까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네. 진행 못한다 그죠? 저 참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준비된 대로 네네 준비를 했어야지 네네. 이걸 자꾸 쟁점 붙여가지고 뭔가 이 자리가 네 우리 정부 자 순전히 알겠습니다. 제가 네 됐습니다. 제가 선거 후보 토론을 많이 진행해 봤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후보 토론을 많이 진행하고 했는데. 이 토론이 지금 정보 자 이거 전진설이 서 계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타임 스케줄을 왜 짜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안 듣고 앉아 계시고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거부터는 많이 정하게 소개십시오. 소개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자, 제 말씀 드리십시오. 선거부 토론을 제가 많이 진행했는데 선거부 토론은 발언의 공정성, 발언 시간의 공정성, 발언 횟수의 공정성, 발언 여건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진우 후보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정동우 후보가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동우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토종 씨앗 육성 사업에 관해서 정동윤 후보께서는 조금 더 말씀하시겠다고 했고 전진수 후보는 그만하시자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양평군 후보자 소통토론회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뜨거운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자가 돌발 질문을 하게 됐는데 돌발 질문 준비가 안 됐죠.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온 초청을 받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전진성 후보 말씀 드리십시오. 예. 사회자의 통이 따라주시고요. 전진성 후보에 제가 1분 드리고 그러면 정동 후보께 1분 드릴게요. 자, 1분 동안 말씀하시죠. 예. 예. 오늘 토론이 이 주제의 선정부터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정동윤 후보의 시적을, 공적을 홍보하는 자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참석하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 저한테 지시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소개해 보시겠습니까? 사회자의 말을 들어주셔야지 좀 서계시죠.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 후보 토론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인데요. 제가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동의 아까 전진수 후보께서 안 하신다고 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했어요. 동의를 진행해 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두 분의 동의를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방송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멈추겠고요. 다음 토론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 5분씩 드릴 텐데 전진성 후 주도권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용서하시고요. 이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발언을 제가 듣고 끝낼게요. 사회자는 주관자의 발언을 제가 듣고 끝내는 겁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관자가 한 말씀 하시면 주관자가 하라는 대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주관자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토론은 발언 시간의 공정성, 발언 횟수의 공정성, 발언 여건의 공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를 동의를 구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진선 후보의 동의를 구하고 정동근 후보의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의를 구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육종 토종 씨앗 사업을 더 하자는 분도 계시고 안 하자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만 여쭤본 것이고 제가 이 주제는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주도권 토론인데 주도권 토론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시죠. 사회자의 의견을 드린다면 전진수 후보께서 이제 육종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전진선 후보가 주도하시는 주도권 토론. 정동균 후보가 주도하시는 주도권 토론이거든요. 이제 그 주도권 토론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 주도권 토론도 안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시겠다고 하고 정동균 후보는 하시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주관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대본으로 하시다가 아까 처음에 오셔서 지금님께서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오다 내리실 때는 1분 30초씩 1분 30초 중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짜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짰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에 이제 양해를 구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지금 이 시점에서 1분 30초씩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그냥 좀 핵심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지. 또 우리 12개 언론사가 무슨 뭐 저기 그 현직 군수님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저기 후원님께서 군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무슨 다른 어떤 감정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단지 저희들도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갑자기 쭉 잘 나가시다가 왜 이게 한 건지 하고 저도 지금 체크하시는 분하고도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 이게 더 뭔가 그 후보들의 공약을 하기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은 좀 반응들을 좀 하시는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그 끝내시고 그냥 그 앞으로는 이제 그 대본대로 하시는 걸로 저희들 진행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발언 시간을 공이 똑같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진행 방법을 동일 구해가면서 했어요. 아까 제가 전자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있다고 하셔도 제가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했는데 지금 가시면 좀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질문이 없고 주도권 토론입니다. 전진선 후보가 주도하시는 주도권 토론, 그 다음에 정동윤 후보가 주도하시는 주도권 토론, 그 다음에 이제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공약 발표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하고 가시죠. 아니, 됐습니다. 이종의 미래. 네, 저는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오늘 그 질문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어제 저녁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고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바꿨고 이 바꾼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꿔지냐 저 우리 캠프에서만 이의제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아마 정호국께서도 저기 캠프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만 문제가 제기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캠프에서만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이 수정이 되고 우리 캠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토론 주제라든가 토론 진행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대 후보 공약 사항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진행된 사항들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됐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오늘 제가 토론을 마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분수를 하실 분이신데요. 좀 잠깐만 한 번만 저도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만 좀 멋있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만은 이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제 토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진선 후보께서 정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기 네.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토론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 선정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발언 시간 배분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진행 과정 전체가 됐습니다. 아, 발언 시간 공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 질문지를 준비하는 과정서부터가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 참여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만 할까요? 제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일로 오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양평군 출입 기자협의가 주관하는 양평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에 지켜보고 계신데요. 토론 중에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를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만 사전에 정해진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 쟁점으로는 아시는 대로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하고 그리고 토종씨앗 육성 사업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제가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 두 가지가 양평군의 아주 뜨거운 현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 분께서 쟁점 토론까지 마치시고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를 제가 공정하게 드렸습니다만 발언 시간과 발언 횟수를 공정하게 드렸습니다만 한 분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토종 씨앗 육성 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한다면 대체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쟁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는 양평공사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왜 전환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입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부터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그래도 토론을 마무리할 것 같아서 한 분 후보가 남아 계시는데 한 분의 공약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또 상대 후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만 제가 일단 정동윤 후보의 공약 발표 2분을 듣고 제가 기회가 되면 질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2분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후보 김일봉 정동길입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심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길 양평군수 후보 캠프는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세대별 분야별 12개 응명별 대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검단산역과 팔당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교통연결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장을 이용한 발업인류를 구축하여 관광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양평군 전체를 친환경 신산업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절감하고 내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기타 필요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매달 5만원씩 적립하는 양평인 성장자금을 통해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유용한 자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12개 읍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상수도 보급 및 하수도 연결지역 확대, 마을 안길 도로 매입과 확보장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윤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발언 없이 끝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게 됐습니다. 양평군의 현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역시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와 토종 씨앗 육성 사업 문제가 양평군의 뜨거운
현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는 6월 1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금토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늘 이 시간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양평 언론협동조합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생생하게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 언론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양평 군수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